이제 벌써 마지막 방송 건데 또 우리 끝내기 전에 정리를 괜히 했어요. 정리를 할게요. 아, 염소가 좀 찍어온다. 자, 오늘 얘기해볼게요. 성공 보장은 현재 계속 중이 돼요. 아, 제가 인기가 좀 많아요. 이게 인기 많은 사람이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쌩까 코타다님. 자기 손해야.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뉴스 두 가지 말씀드렸죠? 6.25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배달앱을 약간 메뉴박스 지마켓 음식 배달하고 있는 엠파이어 회사를 인수했다는 뉴스를 했고요. 또 하나는 피부암을 진단해주는, 실시간으로 피부암을 진단해주는 기술 갖고 있는 스페클립스라는 회사가 30억 투자 유치했다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으로 해외 호텔의 안전도를 분석해서 리뷰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하츠구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코타님은 이런 거 많다고 했죠? 참 잘 몰라요. 코타님은 모텔앱도 많이 이용한대. 모텔앱 같은 거 안 쓰거든요. 모텔 갈 일 뭐가 있어? 제가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자, 그리고 정치책은 배워보기 위해서는 출연 자금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특허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 조직이 있으면 좋다. 재무 상태가 이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허 얘기요? 아, 제가 배가 고파서 특허만 가지고 다음 주에는 특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콜? 낚였어? 아,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육을 받으시면 변리사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주는 특허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돈 버는 거죠. 이전하는 것도 제가 다음 주에는 협회장한테 물어봐서 배워올게요. 아, 미미전님, 다음 주 제가 보니까 저기 코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세미나 있잖아요. 세미나 다음 주 아니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코타라에서 특허 전략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한대요. 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미나 못 오는데, 아, 선약이 있는데. 아, 별리사한테 신고? 회사가 뭐하러 신고해? 그건 너무 약해요? 왜 미미전님 발표하시나? 아, 이거 미미전님 발표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저기 그 코텔에서 운영하는 큐피타컴이라는 데 보니까 그 선배 전문위원들이 발표한 세미나 내용을 CD로 팔더라고요. 아, USB에 담아서 22,000원? 33,000원? 33,000원?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아니, 저는 아예 모르니까 협회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발표할게요. 다음 주는 특허 방송. 자, 그리고 저기 현재 진행 중인 성공 보장형 마지막 컨설팅 있고요. 아, 코트는 샀어요? 먼저, 아, 그거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샀는데 아직 안 와요. 아마 USB가 없나 봐. 협회장님은 저기 담배 피고 계세요. 협회장님은 알겠지. 강의하시는 분인데 모르면 되겠어? 아, 미미전님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지. 미미전 협회장님한테 강의 들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모르면 뭐 아는 선배님을 소개해 주겠지 뭐. 자, 정리하고 있다니까 정리 좀 합시다. 자, 일단 특허 출원 특허 맞춤 이점해 주는 거, 이전해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협회장님이 잘생겼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제가 좀 더 나아요. 요만큼 나아요, 요만큼.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협회장님 많이 알아. 저는 몰라. 저는 실기 탈락했고 협회장님은 문제를 내는 분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코타님 왜 협회장님하고 사귀시려고? 사귀어봐. 코타가 높으실 것 같아. 어쨌든 자, 첫째는 정책까지인 거지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방송은
질문은 카톡, 이메일 언제든 환영입니다. 맞아, 협회장님 탈락했어요. 자, 오늘 방송 10시입니다. 저희 원래 8시 반부터 9시에 가고 딱 끝날 건데 방송은 좀 문제 있어갖고 9시 시작해서 10시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주제는 특허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 질문. 아까 끝. 너무 추워요. 지금 어떡하지? 아, 배고프고 춥고. 그래도 맞아요. 코테님밖에 없는데, 제가 코테님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 아, 저한테 귓속말을 보내. 지금 안 보내면 이제 없어. 몰라. 초코파이 먹을 거야. 방송 끝나야 먹지. 방송 중에 어떻게 먹어. 이게 먹방 아니에요. 이건 먹방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 없는 거죠? 질문 없죠? 아, 초코파이 먹어야. 아, 난 먹방하면 최소한 치킨, 족발 이런 거 해야지. 여기 1층에 족발집이 있거든요. 족발 맛있더라고. 지금 문 닫았나? 아, 10시, 9시 반까지 주문 받는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방송 질문도 없으면 끝낼 겁니다. 다음 주 방송은 특허 이야기 할게요. 자, 매니저님 카운트 해주세요. 특허에서 한 달 얼마나 버냐고요? 아, 잠깐만요. 카운트 하지 마세요. 특허에서 한 달 얼마나 벌 수 있냐고? 그 자기 능력이지. 액세서리에서 한 달 얼마 벌 수 있어요? 손님이 많으면 많이 먹는 거고, 특허를 필요하는 기업을 많이 하면 많이 벌겠죠. 그죠? 근데 말이에요.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낼 수 있다니까?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특허를 등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전략 특허를 내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낸 특허를 파는 거는 좀 찜찜하긴 해.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야. 이게 특허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코타라님은 핸드폰 케이스 만들 줄 알아. 저는 만들지 몰라요.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코타라님 만드는 액세서리 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만드는 법 배우면 되게 쉬워. 그럼 제가 속는 거예요? 저는 못 만드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코타라님은 특허를 내는 법을 알면 안 사도 돼. 근데 모르니까 사는 거야. 모르니까. 자, 봐봐요. 미미교님. 가짜 특허가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검색, 아까 키프리스 사이트에 보면 많다고 해요. 진짜 검색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등록한 게 있더라고, 진짜. 근데 문제는 그런 특허를 냈는데도 정치자금 신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런 출원 번호를 가지고도 평가해서 가산점이 주어져.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심사하는 놈들이 멍청한 거야. 근데 이분들이 멍청하다기보다는 너무 바빠서 서류 심사를 그렇게 한다고. 협회 아니에요. 협회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이미 돈 받고 하는 변리사들 중에서도 전략특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 사기꾼이지. 돈을 냈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특허 내겠다고 해놓고 전략특허 내는 변리사들이 사기꾼인 거지, 전략특허가 필요해서 전략특허를 내주는 거는 사기가 아닌 거지. A를 준다고 하고 B를 주는 게 사기라고. 아, 저 방송 이제 끝냅시다. 예? 아, 배고파. 자, 변리사가 이 방송 보면 열받았겠지. 왜 열받냐면 내가 너무 전국을 찌르니까, 전국을 찌르니까 열받는 거야. 자기는 아닌데 얘기를 하면 나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을 신고하면 되지만 사실이니까 명예훼손 신고 못해. 코타라님 진중에 변리사 있나? 그럼 방송 재방송 보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는 협회장님한테 얘기할 거야. 아, 사촌오빠 변리. 아, 사촌오빠는
그 나쁜 사기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은 아니고 얘기했잖아. 제대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전략특허 내주는 뻥특허 내주는 변리사기 사기꾼인 거지. 변리사가 모두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거 일반화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끝낼 겁니다. 자, 진짜로 매니저님 카운트 해주세요.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허편 기대해 주세요. 어우, 추워. 수고하셨습니다. 5, 4, 3, 아, 뭐, 또 잠깐. 아, 이 코테라님 진짜. 나 진짜 코테라님 전화번호 협회장한테 받는다, 진짜. 뭐가 안 돼? 다음 주에 방수 봐. 좀 더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방송 제대로 할게요. 다음 주 방송 봅시다. 자, 3부터 다시 카운트. 3, 아, 내가 할 거야. 3, 2, 1. 수고, 다음 주 봐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본방사수. 대박, 대박. 다음 주 봐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하나, 둘, 셋.